장가다버섯과 건호구버섯을 준비했어요. 말린 호구버섯은 끓인 물에 불려줄게요. 안녕하세요, 꾸미입니다. 남은 보리밥으로 버섯 크림 리조또 만들어 볼게요. 보리밥 한 공기와 생크림 한 컵. 재료와 자세한 레시피는 설명란에 올려놓을게요. 넣어놨던 물은 버리시면 안 되고 꼭 남겨주세요. 곧 아시게 될 거예요. 그냥 식용유 쓰셔도 되지만 몸에 좋은 올리브유와 풍미를 더해줄 트러플 오일. 팬이 달궈지면 올리브유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. 간을 넣고 볶아줄게요. 다음엔 버섯 두 가지를 넣을게요. 넣고 다시 체크. 많이 주의해주세요. 베이컨도 넣으세요. 하지 않게 이렇게 빠르게 볶아주세요. 마늘을 많이 사랑하셔도 1티스푼만 크림 맛을 해줄 수 있거든요. 후추 조금 넣어주세요. 그냥 밥보다 보리밥을 넣으면 식감이 훨씬 좋아져요. 밥을 넣고 볶음밥 하는 것처럼 달달 볶아주세요. 휘핑크림이나 생크림 한 컵 넣어주세요. 생크림만 넣으면 너무 뿌듯해지므로 우유로 농도를 조절해주세요. 일단 우유 반찬만. 이 재료가 전 너무 좋아요. 리조또가 전문점처럼 맛이 없다고요? 이때 액상 치킨 스톡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당 육수를 만들어서 넣으셔도 되지만 전 이거 넣은 게 더 맛있더라고요. 여기에 좀 더 진한 맛을 원하신다면 체다치즈나 파마산 치즈가루 넣으시면 됩니다. 전 크림과 우유만으로 충분히 맛있더라고요. 버섯물로 농도를 조절해가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. 버섯물을 넣어주면 더 버섯버섯해지면서 맛있어져요. 조금은 생략하셔도 되지만 조금 넣어줄게요. 트러플 오일. 이건 정말 옵션이에요. 트러플 향을 좋아하신다면 트러플 오일을 한 스푼 넣으시면 리조또가 향 부자가 돼요. 한 스푼에 사치. 지금 트러플 향이 너무 좋아요. 비싼 향 놓치지 말아야지. 이제 완성! 서양에선 차이브, 우린 쪽파. 송송송송 뿌려주세요. 원팬 요리의 장점. 그냥 팬에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으면 된다. 야, 먹을 시간. 자, 이제 먹어볼게요. 트러플 향이.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적당히 촉촉꾸덕해서 정말 딱 좋아요. 너무 커. 고기가 다시 고기처럼 쫀득쫀득한 게 트러플 향과 진짜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이에요.
입에서 리조트인데 맛없다. 그걸 안는 거예요. 진짜 맛있다. 그리고 표고버섯에 우린 육수까지 넣어서 더 깊고 진한 맛이 나요. 진짜 맛있다.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원팬 요리는 간편하면서 좀 근사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진하고 맛있어요. 여러분들 꼭 찬밥, 특히 보리밥이 있으면 꼭 해서 드셔도 돼요. 보리밥을 해야 특유의 씹히는 맛이 있어서 맛있어요. 보리밥을 많이 넣어서 보리밥 찬밥이 있으시다면 더욱 맛있는 찬밥 리조또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맞죠? 네,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지금까지 싱가포르 식구미였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